이제 좀 많이 편찮으신 바람에 제가 이제 그 그만두게 됐어요. 결혼하면서 이렇게 그만두게 되면서 이제 제 몸도 막 이상하게 변하죠. 아이를 갖고 하다 보니까 막 제가 임신 중독증이 있어가지고 약간 몸무게가 83kg까지 막 나왔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그 모습보다 좀 더 심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래 너무 좌절스러웠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아이는 제가 키워야 한다는 저만의 철칙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아이 5살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활동을 하지 말고 아이에 충실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. 우울증이 오면서 그 잠을 못 잤어요. 수면제나 막 이런 게 없으면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섬유근통이란 병이 또 왔어요. 그건 또 뭐예요? 섬유근통은 되게 아픈데? 예, 이 온몸이 그냥 1년 12달 몸살 있는 것처럼 네. 그래서 손도 이렇게 악수할 때도 꽉 잡지 못해요. 아파서 이런 데가 아파서. 그래서 그 진통제나 이런 걸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수면제나 그런 걸 먹고 이제 막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딸이 그 당시 5살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지쳐서 누워 있으니까 우리 딸이 저를 이렇게 침대 머리맡에서 저를 이렇게 보면서 그러더라고요. 엄마 그 엄마는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니까 수면제 먹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5살짜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아이의 눈에 내가 얼마나 이상하게 비춰졌으면 이럴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제 모든 약을 다 끊었어요. 예, 예, 그래서 한 3년 동안의 그런 수면제, 뭐 섬유근통이야 이게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진통제가 엄청 강한 진통제를 쓰거든요.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. 예, 그래서 멍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아, 우리 아이한테 이런 엄마가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 순간, 그 얘기를 들은 순간 다 끊어버렸어요. 엄청 이제 몸이고, 이제 막 엄청난 고통이 이제 왔죠. 아, 참는 거래요? 네네네. 아파도 그냥 참고. 그래가지고, 이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. 엄마가 되게 강하다. 예. 네. 엄마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맞아. 것 같아요. 예. 네. 엄마면, 정말 이제 죽음이, 다가와도 엄마라면은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그때 이제 깨달았거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이제 딸 때문에, 예, 딸 때문에 다시 이제 노래를 시작하려고 몸무게도 막 이렇게 불어나 있었거든요. 70kg 막 이랬어요. 그래가지고 한 달에 9kg를 빼버렸어요. 예, 약 끊고 엄마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. 그래서 20일 정확히 20일 만에 9kg를 뺐어요. 그리고 한 달 만에 13kg를 뺀 정확해. 그래서 예전의 몸무게를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이제 연예계로 가서 노래를 시작했던 것.